이번 돈봉투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민석 기자입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관련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3주 만입니다. 두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당 후사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정치검찰을 지목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두 의원의 거취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 비판이 거세지자 직접 설득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후 첫 의원총회를 연 박광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대신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탈당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거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시즌2라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했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돈봉투 의혹이 담긴 녹취록에 등장한 인사들이 모두 탈당한 가운데 민주당은 쇄신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번 사태 돌파구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